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벌써 두 번째 부양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1분기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벌써 대규모의 부양책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장 3대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독일 증시까지 해서 고점 경신 시도하는 모습들 눈에 띄고 있고요. 선진국 주식시장의 강세 움직임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뭐 프랑스 같은 지역 특히 계속해서 봉쇄 조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물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인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동향 가운데서 어떤 점이 눈에 띄셨나요?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플랜 공개와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하락 소식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양호한 경제 지표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반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0.5% 수준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범 유로존 지수인 스톡스 50 지수가 0.68% 상승하고 독일이 0.66% 상승, 프랑스가 0.59% 상승했습니다. 시장 상승의 원인은 미국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발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더해 유로존 3월 제조업 PMI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7년 이후 최고치인 62.5로 확정되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안 발표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많은 업종에서 나타났고 여기에 양호한 경제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3월 제조 PMI가 두 곳에서 발표되었는데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만 1,000명 증가해 다시 70만 명을 초과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반면 그 ISM 발표한 미국 3월 제조 PMI는 64.7로 발표되면서 3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높아진 경기 회복 기대감을 잘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OPEC에서 5월부터 단계적인 증산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 반영되면서 WTI가 3.6% 상승했고 이 에너지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는 미국 금리가 다시 1.6%대로 하락하면서 기술주 반등이 이어졌고 인프라 투자 수혜 예상인 반도체 종목들 특히 호실적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7% 상승하며 특징적인 종목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노출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많아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료가 노출됐는데도 그 이후에 또 장은 그 노출된 재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제조업 지표 호조세로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 또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기술주의 상승,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수혜주들까지 시장 반응이 나타났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향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3,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똑같이 1% 오르면 이 선을 돌파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먼저 그 국내 증시 흐름을 오늘 흐름을 예상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하겠지만 어제 이미 일부 그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출발보다는 강보합권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그 이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방향성에 연동한 지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리스크 회피를 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대규모 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오늘 역시 확실한 매수세를 보일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주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 하락을 유발할 재료가 크게 보이지 않는 관계로 추가적인 지수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주초반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경기 민감주들이 쉬는 상황이 어제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3월 내내 지속적인 조정 양상을 보였던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종 내에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전망에 따른 어떤 주가 차별화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수가 예상외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전략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예상을 빗나가는 지수 흐름도 많이 경험한 바 있어서 큰 폭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일부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금리 인상 수혜 종목도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에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